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오늘은 반송 수영관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뒷면에 보이시는 녀석인데요. 한번 실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송은 쟁반반자의 소나무 송자죠. 그래서 쟁반처럼 둥근 소나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산형으로 이제 기본 틀이 잡혀가는 나무인데요. 지금 전정 시기가 이달 말까지는 2월 말까지는 맞춰야 정상입니다. 2월 말이 넘어 3월 초가 되면 이제 일평균 기온이 약 한 1도씨 이상이 되면 모든 식물이나 수목들은 뿌리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평균 섭씨 1도씨 이상이 되면. 그래서 물을 올리기 전에 전정을 맞춰야 되는데요. 시기적으로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양이 많으신 분들은 얼추 다 핫들 하셨겠지만은 양이 작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하셔서 2월 말까지는 맞춰야 정상이죠. 물론 뭐 이제 수량이 많다 보면 여름 전정도 하긴 하는데요. 나무 건강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2월 말까지는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스카이라인을 이제 우산형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우산 형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정을 하실 때에는 요령이 이 세력이 강한 애들, 요런 애들을 이렇게 하늘로, 얘는 이제 제거를 하는 게 정상인데요. 좀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지로 만들어서 세력이 강한 애들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여기서 밥이 또 차 나오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강하게 전지를 한 건데 송을 좀 뻥 뚫어놔야 통풍도 잘 되고 햇볕도 잘 들어가고 그래서 건강에도 좋고요. 나무 건강에도 통풍이 잘 되니까요. 가급적이면은 이달 말까지는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반송은 이제 주로 이제 홍피가 많은데요. 이 녀석 좀 시커멓죠. 옆에 나무를 보시면 반송은 주로 이렇게 홍송 계열이 많습니다. 홍피가. 그래서 지금 얘는 전목이기 때문에 반송은 뭐 전문가들이 보면 금방 알죠. 자연산인지 전목인지. 그래서 이 밑에 이 전목 부위를 보시면 위에 색깔하고 좀 틀리죠. 예. 그래서 전목을 해송계에다 이제 조접을 해서 이렇게 키워 올라가는 건데요. 반송이 뭐 아직 좀 시중에서 이렇게 아직은 좀 저가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워낙 그 반송이나 소나무들이 적체돼 있다가 그동안 소나무나 반송을 거의들 안 심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언젠가 이제 또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식재를 하실 때에는 반송이나 소나무 식재를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잘 보고 시장 동향을 잘 파악을 해서 식재를 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장 동향을 좀 파악을 하셔서 식재를 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 지금 소나무나 반송은 좀 많이 적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동안 식재들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에서 심는 것보다 가능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 심을 때, 예, 안 심을 때 심으셔야 물론 이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는 있겠지만 성공률도 높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남들이 안 심을 때 심으셔야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요즘 특히 뭐 주목이 적체 현상이 심해가지고. 많이들 기피를 했었는데 지금 1m급 정도는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목을 하도 안 심으셔가지고. 그래서 주목 시장도 전망이 어느 정도 좀 밝아 보이는 듯 합니다. 소나무도 마찬가지고요. 이 반송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원수로는 기본적으로 소나무나 반송은 들어가기 때문에 조만간에 또 이제 공급 물량이 많이 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하셔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행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쾌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